지금 일단 뭔가 보자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녹화를 켰는데 뭐지? 와, 생텀 나왔다. 어우, 생텀 요번에 나오는 그 2000피스짜리 2500피스짜리인가 제품이죠. 이번 제품은 보시다시피 그 와중에 액션캠 엄청 귀엽게 났네요. 야, 실화냐 액션캠으로 찍는 거. 일부러 이게 100%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너무 고화질로 찍으면 이제 제품 발매도 안 됐는데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왠지 지금 얘네가 제가 자주 하는 기술인데 밑밥 쫙 깔고 있거든요. 느낌 오죠? 느낌 온다. 왔다. 아, let's do it. 왔어. 와, 왔다. 와. 어, 미쳤나 봐. 이거 뭐야? 와, 저 미피 봐. 와, 여러분. 와, 여러분. 오, 오 마이 갓. 미쳤나 봐. 와, 저 지붕 표현 봐. 와, 씨. 야, 이게 오늘 이렇게 대놓고 보여 줄 줄이야. 아, 제발. 아, 제발. 이 캠만은 저 좀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깃털이들 왔어? 안녕하세요, 깃털튜브입니다. 19일 새벽 1시에 레고콘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아쉬운 게 딱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의 그 기차역이 하나가 안 나왔다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스타워즈의 UCS가 공개가 안 되고, 네, 요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두 분 디자이너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걸 뭐 괜히 입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딱 보면 느낌이, 현재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 레이저 크레스트가 UCS로 나온다는 그 루머가 완전히 다 알 순 없으니까 한두 개는 아껴둔 게 요 UCS랑 해리포터 같다. 새벽 2시라 제가 비명을 지를 순 없고 그냥 진짜 눈물을 머금고 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렇게 레고 공홈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원래 이렇게 일을 빨리 안 하는데. 근데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아, 뭐 불미스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조금 아쉬운 일도 있었는데, 자, 맨 처음에 등록됐을 땐 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캡처본인데 48만원이잖아요 지금 가격이. 4500피스에 48만원이면 거의 피스당 100원, 이제 안 그래도 20-30% 가격 올린다고 한 마당에 이 가격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왜 대단한 가격이냐면 사자기사의 성이 미국에서 400달러입니다 400달러면은 미국은 소비세가 붙는 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 440불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네이버에서 환율을 검색해도 1295예요 440불에 1295만 해도 57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미국보다 여러분 한국에서 10만원이나 싼 거예요. 그래서 와, 뭐지 하셨을 텐데 52만원으로, 그러니까 5만원 정도가 오른 가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픽스입니다 여러분. 생텀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게도 처음 등록됐을 때는 뿅 하고 생기자마자는 29만원이었는데 33만원으로 4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사자성 같은 경우는 48만원에서 이게 몇 프로 오른 거지? 9% 정도 오른 건가요? 10%가 좀 안 되죠. 거의 뭐 8.5% 뭐 이렇게 올랐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인상분 자체는 뭐 요즘 뭐 다 오르니까 최대 25%였으니까 막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 8.5%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8월 이제 3일날 VIP 출시되면은 빨리 구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생텀 보러 가겠습니다. 어제 레고콘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넘버2 생텀 부품수 2700피스. 그러니까 스타워즈나 이런 애들 보다가 일로 넘어오면 완전 해자라.
한때 이제 반쪽짜리 생텀이 이제 단종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 그 가격은 이제 무의미해질 정도로 완전체 건물이 돼서 돌아왔어요. 요거 보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만족스럽다. 왜냐면 레고가 커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좀 이제 잔잔한 애들 보도록 할게요. 루머로 떠돌았을 때만 해도 진짜 기대가 됐던 아바타인데 12피스에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아니 뭐 가격은 그렇다 쳐 워낙 비싼 애들이 많으니까 그쵸? 뭐 스타워즈는 더 비싼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이게 영화 주인공이 그러니까 좋게 봐서 그렇지 사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쁜 아이들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공개된 두 가지 제품. 아, 스타워즈는 가격이 역시 자비가 없습니다. 1000피스인데 22만원 딱 찍고 시작하죠. 이런 게 실제로 완성해놓고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생각보다. 피스 수는 작은데 이런 기체들의 넓고 큰 베이스 브릭이 많이 사용돼가지고 피스 대비 완성하고 나면 오, 좀 큰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지금 아이가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좀 느낌이 빵이 있어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스타워즈 AT-T 워커가 공개됐어요. 사령관 코디 이 미니 피규어가 되게 많은 관심을 끌더라고요. 얘는 다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조립해놓고 보면 생각보다 작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아이들 대비한 뭐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요즘 스타워즈 영화는 저는 재밌게 안 봤는데 드라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 시리즈 있잖아요. 오비완이라던가 만달로리안 이런 걸 재밌게 봐가지고 조금씩 관심이 생기려고 하는데 가격이 이래 버리니까 그 관심을 확 짝. 그리고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 사자성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맨 뒤로 밀렸습니다. 갤럭시 익스플로러 역시 옛날 제품인데 리메이크 돼서 나와요. 심지어 선주문이 됩니다. 지금 6월 19일인데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뭐 제품은 8월 1일 나오겠죠. 요런 애들 팁이 뭐냐면 나중에 8월 되기 전에 뭐 7월 달에 또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은 기존 거살거 없으신 분들 선주문으로 이제 미리 결제를 하시면 얘도 쳐줍니다. 특히 이 제품의 포인트는 이 우주복을 입은 올드 미피들이거든요. 올드 미피가 새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완전 그 올드 때그 미피가 다시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샀을 텐데 지금도 아마 살것 같다라는 그 불안한 생각은 드는데 아 문제는 8월 1일이라 그 이런 것까지 사면 100만 원 그냥 넘습니다. 월급 딱 들어오자마자 싹. 네, 아 어제 저녁에 정말 정신없이 몰아쳐서 지금도 좀 정신없어요. 지금 제가 3시 넘어서 자가지고 지금 8시입니다. 어제 그거 보면서 간간이 중간중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쓸라 그랬어요. 쓸라 그랬는데 뭐 공식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깔끔하게 고화질로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도 잘 보이고. 다음 신제품 리뷰,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영상들 올라가겠죠. 그거 말고 이제 신제품 리뷰 제일 빠른 거는 루프코스터가 될것 같습니다. 7월달 루프코스터랑 뭐 다른 신제품 영상 플러스 8월달에 이제 나오는 사자 기사의 성이라든지 생텀 리뷰 영상 계속 올라올 겁니다. 키설튜브에 리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횡설수설 여러분들께 정보를 잘 전달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레고닷컴 가서 보시면 되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